안녕하세요. 송정희 선생님입니다. 제가 지금 등산을 하다가 또 밥 없는 소리 등산을 하다가 제가 오빠서 안 되겠어요. 등산을 하다가 제가 오빠서 밥 없는 소리 풍기 안 들린다. 고기입니다. 된장고기. 집에서 된장고기 했어요. 김치. 안에도 채 박았어요. 저 작은 거 이제 작은 화면에 저 작은 거 물부터 좀 마실게요. 아, 숟가락 갖고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 또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런 데 와서 먹고 그 다음 대장 갈 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봉다리 잘 챙겨요. 이 고기거든요. 아, 맛있다. 된장국 두부. 아, 또 뜨거워요. 또 보온병이랑. 여러분들 이런데 오고 싶지.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내려가면 바다입니다. 바다. 공수마을 해수욕장. 해수욕장 위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밥 먹고 또 내려가고 그쵸? 수영하다가 올라오고 맛있어. 따봉입니다. 진짜 야외에서 밥 먹는 게 등산하다가 밥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. 고기 좀 구할게요. 500이랑 그냥 한 스푼만 안에 딱 봐도 없습니다. 아, 더 맛있겠다. 등산 중에 제가 지금 밥을 먹거든요. 등산 중.
집에서 밥 먹는 거 보통 야외에서 밥 먹게 했단 말이죠. 저희 맞나? 아, 맛있다. 아, 봉둥이 봉우리 잘 생기네. 좋게 넣네. 맛있다. 아. 지금 작은 화면에나 저 자전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저기 있다. 근데 속도 가면 그렇게 안 돼. 안 맞아. 밥 먹고 또 저 용궁서 산으로 이제 등산 오토바이 아 저 자전거는 다른 데 좀 문과 나눠놓고 잘못된 거를 나눠놓고 제가 또 산으로 또 좀 따면 볼까 합니다. 아, 전체 여 안에다가 묶어놓고 가면 좋기는 좋은데 묶을 자리가 없어. 잠깐 글 때가 없다. 여 안에다 걸어놓고 비올과 같이 보자.
들었나? 여러분들 제가 먹는 거는 등산 중에 밥 먹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가서 좀 먹을게요.